시영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하더라고. 건의 사항들이 엄청 많았어. 방과 후부터 해가지고. 아, 뭔가 불편한가? 왜 그... 간섭하지 말하면서. 오죽하면 내가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. 왜? 시영이로 인해서 이제 건들지 마라 해가지고 싸우고,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데 같이 안 살겠다 그런 적 있잖아, 감자탕집에서. 시영이를 때리거나 그러면. 그게 손 안 대고 있었잖아. 아, 그래서 극단적이시. 그래, 손 안 대고 있었잖아. 아. 왜 나 차고 거야, 그러면은? 이는 그냥 나 알아, 혼자 키우라고. 아이고, 다 듣고 있는데. 왜 나 차고 거야, 그러면은? 이는 그냥 나 알아, 혼자 키우라고. 아니, 늦둥이를 낳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돈만 버는 게 책임은 아니잖아. 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. 아유. 다 내 문제다. 어? 유독 자네만, 자네만 간다 했어, 나는 분명히. 아, 다 함께 해야 돼요. 이거 양이고. 참. 다 내 문제다. 유독 자네만, 자네만 간다 했어, 나는 분명히. 나는 이번 계기로도 시영이도 문제지만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. 싸움을 하자고 MB지. MB는 그렇게 안 돼, 지금. 아니. 아. 아니, 대화하는데 또 아버님은. 저는 이제 아버님이 맨 처음엔 대화를 왜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지? 라고 느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? 양육을 함께 안 하시는 데에서는?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다 틀리니까 남자들이 애기들 체벌을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. 엉덩이를 때린다든가 머리를 때린다든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봤을 땐 좀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. 그 이놈 이런 것도 욕이잖아요. 근데 아이가 이걸 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생활이나 이 생활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아빠한테도 주의사항을 많이 줬던 거죠. 그럼 지금 아버님 아이 육아에는 전혀 개입을 좀 안 하시는 편이세요? 아예 전적으로? 왜냐면 하면 또 싸우니까. 그렇죠. 네.